안녕하세요. 나다 언니입니다. 오늘은 등 운동, 시티드 로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. 먼저 다리를 편 상태로 허리는 세워줄 거예요. 이때 다리를 펼 때 허리가 구부러지는 분들이 있다면 무릎을 접더라도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셔야 돼요. 그런 다음 발바닥에 세라밴드를 걸어주고 양손으로 세라밴드를 잡아줄 거예요. 이 상태로 먼저 날개뼈를 접어주고요. 그 다음 팔꿈치를 천천히 뒤로 보냈다가 다시 원위치 시켜줄 거예요. 다시 한번 날개뼈를 먼저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서서히 뒤로 보냈다가 등의 힘으로 버틴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원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. 이때 손으로 팍 잡아 끌면은 등의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은 밴드를 잡고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요. 계속 팔꿈치를 뒤로 보낸다는 느낌을 주시면은 좀 더 등에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또한 시티드 로우를 할 때 팔꿈치를 뒤로 보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팔꿈치를 옆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등의 자극보다는 어깨나 다른 부위의 자극이 느껴지기 때문에 꼭 팔꿈치는 뒤로 보내서 등을 조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. 시티드 로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동작인데요. 등의 자극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지만은 날개뼈를 조였다 벌렸다 이 운동을 계속 반복하시면은 언젠가는 등의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나다 언니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